제가 유엔하고 관계를 맺은 거는 2002년도에 유엔 한국 대표부에 참사관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 전에 영사과장을 오래 하다가 이제 나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유기원회를 한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원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ICC라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제 막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ICC의 3파 중에 하나다 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ICC 아직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소장이, 재판소장이 한국 분이세요. 송사영 교수님이라고 지금 거기 재판소장을 하고 계신데 며칠 전에도 오셨는데요. 지금 실제로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한국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앞으로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인데 액티브리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러닝을 하고 있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스티어링 커미티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운영위원회 같은 거에 부의장을 하면서 6년 동안을 운영위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엔하고 관계된 거에서 한 8년 정도 제가 하고 서울에 이제 8년 만에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누가 이렇게 아주 제목을 굉장히 섹시하게 뽑았는데요. 유엔 잘 굴러가고 있나? 잘 굴러가요. 근데 이게 유엔은 갖고 있는 생태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어차피 제가 특강이니까요. 유엔이 뭐라는 거는 좀 알아갖고 가셔야 될것 같아가지고 유엔의 역사하고요. 그다음에 유엔의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제일 제가 딴 사람들은 이 책에 보면은 다알수 있어요. 유엔이 뭐 하는 데고 구조가 어떤지. 근데 유엔의 루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유엔의 역사. 두 번째가 유엔의 구조. 이게 한자가 어려워서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세 번째가 유엔 루틴이요. 루틴이라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이 유엔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IC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그냥 학술적인 거는 여러분 저 UN.org에 들어가면요. 옆에 무슨 이런 거막 붙어요. WWW 붙고. 여기 들어가면 물론 영어긴 하지만 쭉 나와요. ICC에 대해서는 ICC-CPI.international INT 하면은 자세히 나와요. 이거 왜 그러냐면 국제재판소는 전부 영어하고 불어를 공용으로 써요. 그래서 ICC도 자기네 그이 웹사이트를 만들 때 영어 불어를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영어고 이건 불어예요. 이렇게 섞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유엔의 역사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코리안 타임 얘기하셨는데 제가 유엔에서 의장, 부의장 합쳐서 7개를 했거든요. 남들이 무슨 뭐 모자 수집하러 다니냐 그랬는데 하여간 거기서 하다 보면은 유엔 타임이란 게 있어요. 코리안 타임은 1도 아니에요. 유엔 타임은 30분씩 늦게 와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야 회의를 시작할 텐데 을에 1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1시 반에 와요, 애들이. 그래서 유엔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번 회의는 정시에 시작한다. 맨날 그게 유엔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시작하면 아주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유엔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웨스트팔리아 조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30년 전쟁이라고 개신교하고 캐톨릭이 30년 동안 박터지게 싸웠어요. 그래서 누가 이기고 지고 할것 없이 서로 피해가 커가지고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 30년 전쟁을 종식을 시켰는데 그 30년 전쟁이 종식시킨 데부터 국제사회가 출발한다고 보통 그래요. 그 전까지는 나라하고 나라끼리만 양자관계만 있었지 다자가 없었는데 웨스트팔리아 조약에서 스위스하고 네덜란드를 독립을 시키면서 처음으로 국제사회가 이제 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는 이제 성악설, 성선설 뭐 이거 얘기하는데 인간이 원래 악하게 태어난 건지 몰라도 만나면 쌈질을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전쟁이 끊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역사상. 지금이 아마 전쟁 없이 우리가 가장 오래 평화롭게 지금 지내는 기간일 텐데 30년 전쟁이 끝나고 한 2, 300년 지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동네 애들끼리 이 나라 저 나라끼리 서로 싸움을 했어도 조폭들처럼 모여서 그냥 때로 가서 왕창 붙은 게 처음이에요. 1차 대전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때 1차 대전 때 바빠가지고 참전을 못했어요. 근데 연합국 쪽에서 한 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좋은 나라들,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데서요. 미국도 나중에 참전을 했고 동맹국 또는 추축국이라고 하는 그 독일 뭐 이쪽, 오스트리아 뭐 이런 데서 한 330만 명이 죽었어요. 그거는 전사자 군인만 얘기한 거고 일반인들이 한 1,3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2천만 명이 넘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죽으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무슨 국제기구가 만들어질 때 항상 여론이 끓거든요. 더 이상 이런 세계대전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국제연맹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국제연맹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게 베르사유에서 모였어요. 이게 불어인데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한 60개국이 모여가지고 1차 대전을 종식시키고 국제적인 평화체제를 탄생시키자고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 베르사유 궁전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 화장실이 없어요, 여기가. 저도 여기 가가지고 유리의 방인지 거울의 방인지 거기 들어가느라고 줄 서서 기다리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옛날 중세나 그 근세나 이 큰 유럽에 있는 큰 건물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식민지 노예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일 보면은 걔들이 담아서 그냥 길거리에다 버렸대잖아요. 그래서 파리 길거리는 똥냄새로 진동을 했다고 하거든요. 하여간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60개국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갖고 만든 게 베르사유 체제, 우리가 말하는 국제연맹인데 영어로 하면 League of Nations예요. 이 국제연맹을 탄생시켰는데 이게 왜 문제가 생겼냐면요. 미국이 이게 저 테니스 클럽, 테니스채 만든 사람하고 이름 같은 그 윌슨 대통령 있잖아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주창을 해서 만든 게 League of Nations 국제연맹인데 미국이 상원에서 인준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참여가 안 되고 상임이사국이라고 해서 만드는 네 나라가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태리예요. 일본은 거기 가서 이제 운 좋게 끼었는데 그게 1919년이었어요. 우리나라 그 유관순 누나가 뭐 막 난리치고 할 때 그때 국제연맹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국제연맹이 세계 평화를 담보를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강제력도 없었거니와 강대국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나중에 하나씩 둘씩 다 빠지고 독일도 자기네들이 이제 참여를 하겠다 그러다 다시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리그 오브 네이션이 실패를 하고 2차 대전이 벌어지게 돼요. 2차 대전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고 저도 전 또 그때도 또 참전을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근데 하여간 2차 대전 때 1차 대전보다 더 많이 사람이 죽고 더 피해가 컸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시 주창을 했어요. 항구적인 세계 평화 기구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샌프란시스코에서 모여가지고요. 샌프란시스코 국제회의를 했어요. 프란시스코가 누구나? 맞는지 모르겠네요. 샌프란시스코에서 50개국이, 승전 50개국이 모여가지고 국제연맹보다 더 확실한 국제 평화 기구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국제연합이에요. United Nations. 요게 우리 UN Day 아시죠? 1945년도 10월 24일 날 회원국 과반수의 비준이 돼야 이게 시작을 하는데 그날 26번째 나라가 비준을 했어요. 레티피케이션을 해가지고 국제연합이 탄생되게 됐어요. 근데 국제연맹은 뭐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네바에다 갖다 놓고 유럽 위주로 돼 있었는데 국제연합이 태동하면서 이거는 제대로 된 나라들이 이제 쭉 다 들어간 거예요. 미, 영, 불, 중, 소 우리가 말하는 5개국이 다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국제연맹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상임이사회를 원래 국제연맹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3개를 뒀어요. 안보리, 에코소이라고 하는 경제사회이사회 그리고 신탁통치이사회 이 3개를 두고서는 시작을 했는데 제네바에서 해보니까 사무총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노인네들 외교관들 데려다 했더니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다른 데다가 넣어보자. 미국이 주창을 했으니까 뉴욕에다 갖다 놓았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촬영되는 영화들 중에 60% 이상이 뉴욕이 배경이에요. 전 거기서만 8년을 살았는데 뉴욕으로 안 가고 딴 데 갈 수도 있었는데 록펠러라고 아시죠? 그냥 이 좀 피곤하고 졸리실 테니까 제가 재미있게 말씀드릴게요. 록펠러라는 아저씨가 원래 침내교도예요. 침내교도. 그 양반이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석유회사를 창설을 하고 무지막지한 방법을 써가지고 자기 경쟁회사 가서 불 싸질르고 막 별짓을 하고 조폭 불러다가 조폐해갖고 회사 뺏고 이래갖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지금 같으면 독과점 금지법에 걸려갖고 깜빵 갈 사람인데 전 세계적인 부자가 돼가지고 말년에 이 양반이 갑자기 회개를 했는지 좋은 일을 시작했어요. 유엔 사무국을 자기가 지어서 기증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뉴욕 맨하탄 이게 45번가 있는데 여기가 교통이 제일 막히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면 1시간 10분씩 걸리고 어떨 때 길 막혀버리면 2시간씩 출근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떡하니 지어놨어요. 근데 그 유엔 건물을 여러분들 흔히 사람들은 유엔이라 그러면 성냥과 이렇게 옆으로 세워놓은 것 같은 이런 건물 있잖아요. 이게 유엔인 줄 아는데 이게 유엔 사무국이에요. 여기는 사무보는 그냥 사람들 있고 주인들은 그 옆에 있어요. 유엔의 주인은 누구냐면 유엔 총회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유엔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성냥곽 같은 건물 이게 37층인가 되는 건물인데 그 옆에 도미 위에 올라가 있고 이런 건물인데 이게 총회장이에요. 이게 유엔이에요. 이걸 지어줬는데 문제는 그때는 이제 공법들이 안 좋아가지고 아스비스토스라고 하는 그 성면을 넣어갖고 지었다 그래가지고 반기문 총장께서 처음 가서 한 일이 이거 지금 내부 다 수리 중이에요. 그래서 이 옆에다가 조그만 거 천막같이 그 지어놓고서는 거기서 사무보고 앉았고 이거는 이 4년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속에 그 성면 다 빼고 지금 리노베이션 한다고 그러고 앉았는데 록펠러란 아저씨가 어느 날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자기가 뭐 좋은 일 할 게 뭐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비서들이 그랬대요. 사람이 사는데 다 중요하지만 물은 먹어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록펠러 그 할아버지가 뭘 했냐면요. 맨하탄하고 뉴욕시티, NYC라 그런 뉴욕시티 사람들이 거기는 물값을 안네요. 왜냐면 록펠러가 죽으면서 물값을 다 내주고 죽었어요. 돈을 맡겨놓고 물값을 뉴욕시티 사람들이 어느 이상 쓰면은 거기서 돈이 다시 나가고 그 이자만 갖고 지금 뉴욕 사람들은 물을 공짜로 마셔요. 그렇게 좋은 일을 막판에 막 했는데 여기다가 지어주는 통에 뉴욕 이 사무국이 뉴욕에 위치하게 됐어요. 물론 미국이 입김도 크지만요. 그래서 뉴욕에다가 이 유엔을 갖다 놓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국제기구가 생기는 거는 지금 제가 얘기한 중에 국제기구의 생성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우선 국제기구가 만들어지려면 여론이 들끓어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NGO들이에요, 지금은. NGO들이 나서갖고 목소리를 보이스를 높이고 하면은 아, 뭐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각국이 동감을 하게 되고 몇 사람들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시작을 하면은 모여야 되잖아요. 회의를 개최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여론 형성이에요. 여론 형성. 여론이 형성돼야 되고 여론에 따라서 각국에서 주창을 해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야 돼요. 회의. 저기에서는 처음에 베르사유에서 했고 유엔은 어디서 했죠? 샌프란시스코에서 했고 그 다음에 ICC는 로마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베르사유는 국제연맹 규약을 만들어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유엔 차터, 유엔 헌장을 만들었어요. ICC는 롬에서 만들었고 롬 규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회의를 한 다음에 국제기구가 탄생하는 거예요. 기구가 탄생하고 기구가 탄생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회의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게 총회예요. 총회가 이 체제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유엔도 유엔의 주인은 유엔 총회예요. 성냥곽 같은 이 사무국이 아니고 물론 반기문 총장님은 여기 계시지만 이쪽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기구가 탄생하면은 기구의 근본적으로 총회가 제일 높은 기관이 되고
두 번째는 총회를 보존하면 사무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총회는 맨날 루틴한 것만 하니까 이사회 같은 걸 둬요. 유엔은 세 개의 이사회가 있잖아요. 안보리, 경제사회 이사회, 그리고 트러스트 카운실 세 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신탁통치 이사회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국제연맹부터 뭘 넣냐면 나라처럼 재판소를 집어넣자 그래갖고 리그 오브 네이션스에서는 상설 국제재판소를 넣었어요. PCIG,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를 집어넣는데 유엔에서는 뭘 집어넣냐면 ICJ를 넣었어요. 근데 이 ICJ는 이 교섭의 산물이에요. 형사 이런 거는 여기서는 다루지를 못하고 민사 사건만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기분 안 좋은 게 지금 오하다라고 해서 일본의 그 유엔 대사 하던 양반이 지금 여기 ICJ 소장으로 있거든요. 물론 ICC는 한국 사람이 소장이지만요. 그래서 이게 별 효과가 없어서 ICC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다시피 처음에 요새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제기구 같은 걸 만들면 사무국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데 유엔에서 이 사무국 유치하는 걸로 사기친 나라도 있어요. 저희가 아주구로 무장을 한 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이스바라고 해갖고 보통은 ISA라 그래요.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국제 해적기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다 밑에 있는 광물 같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바다 밑 저 깊은데 망간 단계나 이런 광물질이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은 그거를 쓰지는 못하는데 과학기술이 조금만 발달하면 서킹 그거로 해갖고 왜 저 진공초지 청소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바다 밑에 한 3,000m에다 집어넣어갖고 거의 광물을 빨아올리는 기술이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가 있다 해서 ISA라는 국제기구를 만들자고 해서 했는데 자메이카에서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유엔에 있는 외교관들을 다 초대를 해갖고 자메이카 그 커피만에 나는 그 자메이카 아일랜드의 북쪽에 몬테고베이 오초리우스 뭐 이런 세계적인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는 신혼여행 가는데요. 그리고 이 동네가 있으면은 그 옆에 철조망 쫙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냥 이 자메이카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거기를 보여주고 나서 사람들이 다 뿅 가가지고 야, 그러면 자메이카로 가자 해서 사무국을 거기다 유치하기로 결의안을 땅땅 두드렸더니 자메이카 정부에서 어디다 갔다가 났냐면 남쪽에 있는 킹스톤에다 갔다가 이거를 사무국을 갖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저도 킹스턴에 한번 출장 갔더니 그 사람 사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래놓으니까 이스바 총회가 열릴 때마다 안건 제1호가 뭐냐면 사무국 이전이에요. 맨날 딴 데로 가자고. 그래서 제가 저거 한국으로 끌고 오자고 했더니 이 유럽 애들이 거기 너무 멀다고 출장 가기 어렵다고 해갖고 한번 실패를 했었는데 하여간 그 이렇게 해서 국제기구가 탄생하는 거예요. 사무국을 왜 자꾸 유치하려고 그러냐면 유엔 같은 경우 지금 4만 명이에요 직원이. 근데 월급 자체가 제가 참사관 할 때 보니까 D2라 그러는데 국장급이요. 사무국의 국장급 월급하고 우리 참사관이 같으니까 한 달에 한 월급이 3천에서 4천 불 정도를 받아요. 후진국한테는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국 하나 유치하면은 그냥 대박 터진다 그래갖고 후진국에서 자꾸 그러는데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국제기구 좀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엔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조로 넘어갈게요. 유엔의 구조라 그러면은 사무국이 있고 총회가 있어요. ICJ는 어디 갖다 놨냐면요. 그 재판소는 헤이그 그 평화궁전, 이준열사가 갖고서는 뭐 하셨다는 데 있잖아요. 저도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세계 평화회의를 한 그 평화궁전에다가 ICJ를 갖다 놨어요. 근데 거기는 복사기 한 대 놓고서는 뭐 재판관 8명이 쓰고 앉았고 막 형편없더라고요, 지금. 물가도 비싸고, 그 화란 애들이 작아지고요, 그냥. 근데 하여간에 그 이 유엔의 구조는 제가 총회가 주인이라 그랬죠. 유엔 총회를 하면은 지금 회원국이 유엔이 192개국이에요. 원래 전 세계 국가는 200개국이 넘는데 아직도 안 들어온 나라들이 있어요. 홀리시라고 그러는 게 어디냐면 제가 카톨릭이거든요. 교황청은 홀리시라고 국가 이름을 이게 왜 홀리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시예요. 이게 바다가 아니고. 이런 나라 리텐시타인, 모나코, 안도라 우리가 평생 요만한 손바닥만한 나라들도 다 한 나라인데 총회에 가면 이 나라도 굉장히 대접받아요. 표가 한 표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요. 그
우리가 가면은 직원들은 이게 유엔 지도예요. 지도.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로 들어가고 입장을 이렇게 하고 일반 사람들은 이쪽에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그 구 소련인지 동독인지 어디서 뺏은 그 쇠를 녹여가지고 만든 총이 앞에 총신을 이렇게 구부려 놓은 총이 여기 딱 조각이 있는데 여기로 일반 사람들어서 다 구경을 할 수 있어요. 가서 관광을 시켜주고 그거 갖고 또 뭐 유엔 넥타이도 팔고 우산도 팔고 이러고 앉았는데 여기가 유엔에 진짜로 하는 데고 여기는 저 반기문 총장님 계신 사무조공인데요. 유엔을 국제연맹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항구적인 평화기구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유엔 첫 번째가 이제 총회요. 총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다루기 어려운 세계 평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 세계위원회 카운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보리가 있어요. 시큐리티 카운슬. 이 총회는 제너럴 어셈블리라고 그래가지고 유엔에 있는 외교관들은 전부 줄여서 하는 걸 좋아해요. 처음에 갔더니 이게 뭔 소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GA가 어떻고 무슨 SC에서 뭐하고 트라이첸 뭐가 그게 물어봤어요. 너네 KFC는 뭐 해준 말인지 아냐 그랬더니 KFC는 몰라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근데 약간 뭐든지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GA에서 9월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총회가 시작을 해요. 그 총회에서 모든 안건을 다 달아요. 총회에서 안건을 다루는데 안건은 무슨 형태로 나타나냐면 레졸루션이에요. 결의안. 이 결의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총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총회가 1년에 한 번 여니까 그거 다 기다리기가 뭐하니까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이사국을 따로 뽑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어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토권, 거부권을 갖고 있는 다섯 나라예요. 미영, 불, 중소. 중국은 원래 장개석 총통이 있던 대만에 있다가 밀려나갖고 이제 중국 본토가 들어왔고요. 다섯 나라는 상임이사국이고 이 시큐리티 카운슬에 비상임이사국이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2년마다 선거로 뽑아요. 투표해서 뽑는데 15개 나라가 여기선 3분의 2, 그러니까 앱솔루트 매저리티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 매저리티, 그러니까 과반수가 있고 3분의 2 찬성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3분의 2 찬성으로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세계 평화 문제를 다루자.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된 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천안함 났을 때도 여기로 갔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보낸 게 잘못인 게 뭐냐면 여기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엔은 강대국이 작은 나라들, 후진국들 뭐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기어받고 강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자기네들 이득이 된 거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총회하고 안보리가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구인데 세계 평화를 지키라고 만들어 놨더니 여기서 맨날 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안보리 개편 문제가 제일 큰 화두예요. 안보리를 개편하자. 근데 이걸 문제가 뭐냐면은 안보리 개편하자고 덤벼드는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이에요. 유엔은 뭘로 돌아가요? 유엔에서 1년에 쓰는 예산이 4조 원이에요. 4조 원. 4빌리언 달러인데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기구인데 그거는 뭘로냐 하면 유엔의 회원국들이 다 내주는 돈이에요. 분담금으로 받거든요. 분담금 중에서 제일 많이 납부하는 나라가 역시 미국. 미국 놈들은 아니고 미국 분들은 외상을 잘해요. 그러니까 맨날 급구선 안 내가지고 한 번씩 5년마다 10년마다 한 번씩 왕창 내고선 그것도 반만 내고 말고 막 이렇게 깍자고 덤벼들고 그러니까 가장 잘 내는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인데 세계 어느 국제기구를 가도 독일하고 일본은 20%씩 분담을 해요. 전체 예산에 20%씩 내니까 자기네들 돈 내는 만큼 좀 말 좀 하자 그래갖고 발언권을 자꾸 받고 힘도 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중심이 돼갖고 안보리를 개편하자고 덤벼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개편하지 말자고 또 난리를 치고 앉았어요. 그래서 이 두 이 핵심적인 기구가 있고 총회 속에는 6개의 커미티가 있어요. 총회 6개의 커미티가 뭐냐면은 커미티는 총회에서 전체를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분과위처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군축. 싸움질할 때 무기 좀 줄여가지고 좀 덜 죽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재경. 이게 돈, 경제위기 이런 걸 여기서 다루고. 세 번째가 사회, 인권 이런 거예요. 그 어린이, 뭐 여성 인권 이런 게 3위원회에서요. 4위원회가 이제 PKO를 다루고 앉았고요. 5위원회가 예산이에요. 끝발이 제일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6위원회가 이제 법률인데 이게 유엔 자체가 레졸루션이라는 게 결국 국제사회의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뭐가 많이 튀어나온 데는 이 6위원회에서 뭐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6위원회만 3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6개 위원회에서 총회는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9월 달에 한 번 시작하는데 이때 나중에 또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한 번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거기 때문에 총회가 시작되면 결의안이 보통 한 130개에서 150개가 나와요. 그럼 하루에 결의안 한 개를 다루니까 그 전에 이 소위원회에서 이 커미티에서 그 결의안을 만들고 작성을 해서 합의를 보고 다 끝낸 다음에 총회로 보내야 돼요. 만약에 총회로 이거를 합의가 다 안 되면 총회로 그 결의안은 못 가요. 그 다음 해로 다시 디퍼가 되는 거예요. 연기가 되고 이러는데 총회에서 이거를 한 회기가 9월 달에 시작하면 보통 10월 중순에 11월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결의안을 다 땅땅땅땅 치고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 이 커미티가 있고 이 커미티에서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유엔 공용어가 6개 국어예요. 영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중국어하고 아랍어가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요. 회의는 이렇게 하잖아요. 요만한 회의실도 있어요. 지하에 내려가면. 그러면 동시통역사들이 쫙 있는데 무조건 6명이 들어가 앉아요. 이 6개국어기 때문에. 그러면 한 사람이 혼자 못하니까 통역도 교대를 해줘야 되잖아요. 보통 3명이 앉아갖고 교대를 뺑뺑 돌면서 하는데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여성분들이 6시 땡 하면 불 끄고 나가버려요. 그럼 그다음부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랍어 하는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회의는 6시면 끝나고 가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회의. 옛날에 인간복제 같은 거 회의할 때는요. 황우석 박사 그 회의할 때 같은 건 우리가 가서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제가 그 L8그룹의 의장을 했거든요. 가서 그 사람들에게 싹다 빌어갖고 1시간만 통역 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동시통역사들이 끝발이 엄청 좋아요. 이 동시통역을 6개국으로 하는데 거기에 딱 한 나라가 예외가 있어요. 총회에서만 북한이요. 저 처음에 총회 들어가고 북한에서 뭐 총리급 되는 사람이 와서 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재밌잖아요. 북한 사람 어떻게 하나. 그리고 가서 이제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딱 시작하자마자 하는 얘기가 의장 선생 하면서 한국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뭔 소리야 그랬는데 북한만 원래 막가는 인생들이니까요. 한국말로 그냥 하고 그걸 영어로 받아갖고 옆에서 통역사가 영어로 해주면 그걸 다시 6개국어로 동시통역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무지하게 걸려요. 그러니까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 하여간 그 북한 사람만 딱 예외예요. 제가 이제 머리가 자꾸 빠져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이 대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흰머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대사한테 속에 들어오면 북한은 항상 짝으로 다니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뉴욕에서 도망갈까 봐. 근데 유엔 이 안에 들어오면은 둘이 다닐 수가 없어요. 다 각자 위원회로 가니까.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우리랑 얘기하는 게. 물어봤어요. 이성현 대사라는 분인데 그 어떻게 북한 사람들은 대머리도 없고 머리도 휘어지지도 않아 그랬더니 대답이 아주 걸작이에요. 락원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대요. 저 무슨 큰 뭐 그 비결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낙원에서 사니까 걱정이 없어서 머리 빠질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기왕 북한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이 그냥 보통 이렇게 하는 그거는 그냥 이런데 인터넷 들어가면 다 아실 거니까 그 듣기 어려우신 얘기를 좀 할게요. 북한 사람들이 그래도 북한은 북한이잖아요. 이 43번가 세컨 에브뉴에 그 큰 빌딩이 꼭대기 13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전화 걸면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전화 받는 사람들이 외교관 부인들이에요. 가족이 오니까 애들은 못 데려오고 부부는 다 와 있는데 여자들은 거기서 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전화 받는 사람들이 다 그건데
우리 이제 선거 있을 때는 북한 한 표라도 그 우리가 아쉬우니까 전화를 해서 와서 투표 좀 해달라고 그러려고 전화하면은 잘 안 받거든요. 누구냐고 꼬치꼬치 묻고. 이 사람들이 5.11이라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놀잖아요. 박기련 대사라는 아저씨가 토요일날 전부 사무실을 모아서 학습을 해요. 학습. 무슨 김정일 교시 이런 거 갖고 학습을 하는데 예외가 세 사람이 딱 있어요. 보급 투쟁조. 맨하탄에 가면은 뉴욕타임스 밑에 보면요. 이 배 타고 낚시 나가는 쿠폰이 나와요. 쿠폰을 찢어갖고 가면은 15불이고 그냥 가면 25불을 받는데 그 쿠폰을 몇 장씩 뜯어와가지고 그거 내고 15불 내고 바다 낚싯배를 타고 가갖고 잡는데 귀신같이 잡아요. 하여간 한 사람이 한 바퀴씩 잡아갖고 오는데 그 큰 이 통으로 하나 잡아서 공동생활을 하니까 2주일, 3주일을 그 생선만 먹고 산대요. 왜냐면 맨하탄이 고기값이 비싸잖아요. 채소는 더 비싸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당신들 그 생선, 등 푸른 생선만 먹으니까 무지 장수하시겠다고.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대기 한번 먹어봐. 그러더라고요. 북한도 거기서는 한 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쉬울 때는 북한한테 가서도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저희한테 밥 산 적이 한번 있어요. 같이 동시가입한 다음에 북한에서 불러다가 한번 샀는데 그게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짱깨집에 가서 샀어요. 아마 할인 받아갖고 공짜로 했는지 약간 그렇게 했는데 이 총회는 이렇게 6개의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그만 나라들 있어요. 제가 아주 친한 사람이 나우루 대사인데 나우루라는 나라가 아주 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나라래요. 조금 있으면 물에 가라앉는다고 막 그러던데 외무장관 한 사람이 마누라랑 둘이 와서 있어요. 와이프가 사물을 보고 남편이 대사고 직원이 딱 둘이니까 이걸 커버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인턴들을 뽑아요. 근데 인턴이 대부분 독일 사람이 많고 독일, 미국 이런 서양 그 학생들을 인턴으로 뽑아갖고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쭉 회의 결과를 적어갖고 와서 디브리핑을 하고 적어서 갖다 주면 본부에다 보고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 여섯 개 위원회는 거의 상설이에요. 1년 내내 돌아가요, 이게. 그리고 9월 달에 총회에서 결의안 한번 작성하면 그 안건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안건이 시작되는데 이 총회는 192개국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냥가 건물에 있는 여기에 취직하려고 우리가 굉장히 애쓰는데 막상 유엔에 가보면 사무처 직원도 참 불쌍해요. 코스타리카에 참석한 놈이 그 주니가라고 아주 성질 더러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소그룹이 하면은요. 6시에 끝나거든요. 끝나면은 가면서 사무처 직원 불러가지고 내일 아침에 이거 6개국어로 번역해서 책상에다 놓으라고 던져주고 퇴근해버려요, 우리는. 그럼 그때부터 사무처 직원 밤새는 거예요. 날밤 새갖고 이거 에디팅 다 하고 편집 다 하고 그 다음에 6개국어로 번역 다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책상에다가 192개를 다 깔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도 고생 무지하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왜 그걸 하냐면 연금이 있어요, 연금. 월급은 뭐 괜찮게 받는 편인데 연금이 꽤 많고 대학생 애들 학비 70%가 나와요. 의료보험 나오고. 그래갖고 옛날에 우리도 후진국 사람들 여기 가느라고 박이 터져요. 그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이 JPO 시험이라는 걸 봐야 이 사무처에 들어가는데 JPO 시험을 미리 봐놓고 자리가 비어야 되는데 이게 후진국 사람들한테 워낙 좋은 자리니까 안 나가요. 한번 사무처에 취직됐다면 죽어도 안 나고 배째라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 JPO로 합격하고도 몇 년씩 기다리다가 겨우 자리 하나씩 받아서 나가고 그래요. 그 총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카운슬은 세 개인데 안보리는요. 우리도 안보리 의장국을 한번 했어요. 근데 우리 대표부에서 안보리 담당을 서로 안 하려는 게 우리가 안보리에 이사국으로 들어 15개 이사국 중에 하나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모든 중요한 이슈에 다 들어가서 우리가 그걸 하고 참여를 하고 막 그 뭐 문서도 계속 만들어서 하고 하는데 그거 가물에 콩나듯이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2년 하고 나면은 또 몇십 년 기다려야 돼요. 몇십 년까지는 안 가도 몇 년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가 이사국이 아닐 때 이 안보리 담당하는 직원은 뭐를 하냐면요. 거의 기자 수준이에요. 안보리 회의 끝날 때까지 밖에서 이러고 기다리다가 이게 전부 클로즈드 미팅이에요.
딴 거는 우리가 가끔 이제 무슨 일이 급하게 생겨갖고 못 들어갈 때는 UN TV가 있어요. UN TV가 이 대표부마다 하나씩 다 채널이 들어오는데 그거 보면은 중요한 회의가 다 커버가 돼요. 테레비 보고 이렇게 회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데 안보리 회의는 다 클로즈드 미팅이에요. 문 잠가놓고 자기들끼리 놀아요. 밖에다가 방송도 안 하고.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니까 뭔 소리를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 직원은 밖에서 안보리 회의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다가 끝나고 나오면은 잽싸게 가고 무슨 얘기했냐고 받아쓰고 앉았고 해서 야, 그게 기자지. 무슨 외교관이냐. 우리가 맨날 그러는데 하여간에 이 안보리 회의에 참석을 해야 중요한 세계 이슈를 자기들이 다루기 때문에 이게 또 이 선거가 또 박이 터져요. 우리도 조금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일본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긴 하지만 의장은 매달 교체돼요. 총회 의장은요. 총회 의장 우리 한승수 그 총리가 이 유엔 그 외교부 장관 할 때 총회 의장을 1년을 했어요. 요거는 알파베티칼 오더로 해 가지고 그룹 중에서 아시아 그룹이다 하면은 거기서 알파베티칼 오더로 들어가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시 의장을 하려면은 180년만 기다리면 다시 의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보리는 이렇게 클로즈드 미팅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중요한 일은 자기들끼리만 의논하고 잘 얘기는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많아요. 그리고 상임 5개국은 마르고 닳도록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슨 중요한 일 있으면 거기 가서 우리의 입장을 이렇게 반영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에코속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제사회이사회요. 그것도 자주 해요. 자주 하는데 별로 영향가는 없어요. 맨날 하는 게 무슨 인권, 아동 뭐 이런 거 하고 마약 그런 거 하니까 뭐 별로 재미는 없지만 하여간 그것도 우리가 이사회가 50몇 개국가에요. 54개국인가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자주 들어가요. 이사회로. 근데 그 이 위원회에서 하는 거랑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54개국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사국 중이에요. 그 경제사회 이사회는. 카운슬 중에 이사회 중에 마지막에 남은 게 우리는 트라이 카운슬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트러스트십 카운슬이에요. 신탁통치이사회. 처음에 유엔을 만들 때는 신탁통치국가가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1994년도 11월 1일 날 팔라우라는 나라가 마지막으로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탁통치국가가 이제 사라졌어요. 지구상에서 소멸이 돼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허기비가 돼서 그 사무실은요 회의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사무실을 남들이 써요. 저도 이제 그 아직으로 의장할 때 우리 회의장이 없으면 맨날 그거 빌려. 먼저 잡는 사람이 그거 잡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처에다 전화해서 우리 트라이 챔버 좀 쓰겠다 그러면은 뭐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사무실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지금. 뭐. 그래서 트러스트십 카운슬은 이제 유명무실해져갖고 사실상은 총회 그리고 두 개의 위원회가 지금 액티브리 그 이 러닝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처요. 사무처가 4만 명이나 여기서 일을 하는데 이 건물에는 4만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엔은 산하기구가 무지하게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UNDP라든지 뭐 무슨 프로그램, 월드 푸드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들 뭐 탤런트가 가서 빵 주고 뭐 요새는 그거 하다가 뭐 담배 폈다 그래서 야단 맞고 그러던데 뭐 하여간 그런 그게 많기 때문에 유엔은 FAO 같은 중요한 기구도 있어요. 해사기구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4만 명인데 이 사무처 직원들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알코 회의 의장을 한번 하면서 알코가 이제 아시안 아프리칸 리걸 컨설터티브 미팅인데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법률 자문가 회의가 유엔의 기구예요. 산하에 있는 정식 기구라서 1년에 두 번씩 회의를 해요. 한 번 유엔에서 하고 한 번 의장국에서 하는데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하는 통에 제가 그 의장을 유엔에서 한번 했거든요. 유엔에서 일할 때 한스 코렐이라는 아저씨가 제가 국제법 공부를 할 때 국제법 책에 보면 한스 코렐 이론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가보니까 거기서 사무차장하고 앉았더라고요. 한스 코렐 아저씨. 스웨덴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마는데 이 아저씨가 툭 하면 우리하고 반대편이에요. 그 나중에는 둘이 박 터지게 싸움을 하고 싸움하다가 큰 싸움이 한번 붙은 게 여러분들 참 우습게 들리겠지만 외교관 차량 주차 위반 관련 위원회
거기 제가 애도 코미테 의장을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 사무국 건물 바로 맞은편이 우리 대표부예요. 굉장히 대표부를 잘 지어가지고 이 전 세계 최고의 건축가가 역시 중국 아저씨인데 IMP라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 이 대표부를 설계한 사람인데 전 세계 건축가 중에 1위예요. 중국 사람인데 제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요게 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11층짜리 건물인데 이 건물이 바로 앞이 우간다 대표부고 그 옆이 미국 대표부고 이게 큰 길이에요. 여기에 이제 패스 발급하는 유엔 기관이 있고 이게 1번가거든요. 퍼스트 대부인데 여기에 바로 유엔이 있어요. 아주 가깝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샥 갔다 샥 오고 제일 가까운데 이 우간다 관련해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 대표부가 12층 건물인데 우리 건물보다 조금 낮아요. 옛날에 졌기 때문에. 우간다가 그 옆에다가 이디아민 대통령이 우간다 대표부를 건축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뭐를 하라 그랬냐면 미국 대표부보다 한층 높게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간다 대표부가 미국 대표부보다 딱 한층이 높아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닌데 하여간 신문에 난 거니까 이건 조금 야한 얘기긴 하지만 이디아민 우간다 대통령이 와갖고 밤에 이 위에 올라가서 미국 대표부에다가 소변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찍어갖고 우간다 신문에 냈다고 하는데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 대표부는 다시 다 부시고 새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 대표부를 질 때 처음에는 22층 건물을 짓기로 이제 이 설계를 했는데 파다 보니까 이 맨하탄이라는 데가 밑이 전부 안반이에요. 그래서 거긴 지진이 없어요. 돌덩이라서. 한층 내려가니까 안반이 튀어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IMF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질 때 우리는 원래 주차 티켓이 우리도 몇백만 불이 안 내고 있었어요. 외교관들이 그냥 대구 가요. 이 티켓 그 분홍색, 이 주황색 티켓을 갖다 딱 걸어놓으면 경찰 앞에서 찍찍 찍고 가버려요. 근데 우리는 저거 할 때 세금을 환급받을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 면세기 때문에. 받을 게 있는데 그걸로 해서 주차 위반 딱지 우리 그동안 안 낸 거를 퉁쳤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뉴욕시에다가 벌금 낸 게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200만 불인가 있었고 인도 뭐 중국 무지하게 돈이 그 외상이 많았거든요. 그 티켓 그게 있었는데 우리만 그게 없어서 저더러 이제 그 커뮤니티 의장을 하려면 그래도 좀 이 투명성 있는 사람이 하라 그래서 이제 덜컥 그걸 맡았어요. 맡아가지고 이 똑같은 사건이 10년 전에 벌어졌다 그래서 10년 전에 판례를 갖다 놓고 보니까 그때는 한스 코렐이 우리 손을 들어줬어요. 이 외교관 손을 들어줘서 뉴욕시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돈을 안 내고 계속 나왔는데 이 아저씨가 블룸버그랑 문 어떻게 짝짝꿍이가 났는지 갑자기 나온 게 자기가 전에 냈던 권고적 법률 의견이 있어요. 그걸 스스로 뒤집었어요. 각 외교 공관은 뉴욕시에다가 벌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팍 터지게 싸움을 하느라고 한스코레라고 사이가 엄청 나빠졌는데요. 마침 알코 회의를 딱 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의장 옆에 앉는 걸 누구를 해줘야 되냐. 그래도 이게 그 정식 회의니까 사무차장 데려와라. 제가 한스코렐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한스코렐이라고 하면 세계적인 석학이자 유엔 사무차장인데 옆에 앉혀놓고 제가 심부름만 시켰어요. 그 옆에 앉으면 의장석이 있으면은 이것도 그림을 잘 그리니까 제가 아이고 회의장이라는 게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드릴게요. 딴소리 하다가 시간 다 가겠네. 회의장이 이렇게 있어요. 총회장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위에 총회 의장이 앉아요. 그 옆에 반기문 총장이 앉고 그 다음에 라포테르라는 사람이 앉아요. 회의 정리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라포테르는 선출을 해요. 그러니까 회원국 중에 한 사람이 라포테르고 사무국 직원이 앉고 라포테르 앉고 이게 최어맨 의장이 여기 앉아요. 총회는 발언대가 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통령들이 올라가서 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있는데
총회에 앉는 자리 갖고도 맨날 싸움이 날까 봐 이걸 정했어요. 결의안으로. 레솔루션이 어떻게 됐냐면 요 맨 끝자리요. 맨 끝 앞자리를 우리가 라트로 뽑아요. 그래서 192개국을 집어넣고 뽑는 나라가 여기 앉는 거예요. 한국이 여기라 그러면 이거 우리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요. 그러면 알짜 된 나라들이 이제 쫙 알파벳이컬 로드로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앉아 있고 자리가 되고요. 옆에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 뭐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앉는데 문제는 요 나라 자리 하나마다 두 사람이 앞에 앉고 두 자리가 또 있어요. 그 뒤에 앉는 두 자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 명패를 갖다 놔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런데 자기가 말을 하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명패를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워갖고 앞에서 보이게 사무차장이나 뭐 암만 높은 사람이라도 사무국 직원이 옆에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직구석에서 먼저 들었느냐 하는 거 여기다 쭉 써줘요. 제가 이렇게 회의 진행하면 옆에다가 뭐 나우루 캄보디아 뭐 어쩌고저쩌고 쭉 써주면 이제 그것 따라서 발언권을 줘야지 이게 또 발언권 안 주고 하면 또 나중에 그 나라한테 또 욕 태바지게 먹거든요. 그래서 한스 코레를 옆에 앉혀서 그걸 일부러 시켰어요. 너 나 옛날에 이 반대에서 연맥이었지 그러면서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되는데 총회 발언 순서는 아주 재밌어요. 9월 달에 총회가 시작하면은 9월 14일 날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아젠다 그거 하는 미팅을 먼저 하루 해요. 그다음부터 국가 원수 그러니까 국가 정상들이 발언을 쭉 해요. 그다음에 총리들이 다시 하고 그다음에 장관이 서열 순으로 쭉 가서 보통 장관이 되면은 첫 주에 못 하고 두 번째쯤에 발언 순서가 나오는데 이거 갖고 각국 외교관들이 이제 목 걸고 싸움을 하는 게 뭐냐면요. 시간이 잘못 걸리면은 UN의 업무 시간이라는 게 9 to 5가 아니고 10시에서 시작해 갖고 12시까지 1시까지 13시까지 3시간 동안 오전 세션을 하고 15시 3시부터 시작해서 18시 이렇게 3시간 3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맨하탄에 가면요. 유엔 본부 있는 그 옆쪽에서는 식당들이 12시에 가면 탱탱 비어 있어요. 1시가 지나고 1시 반쯤 돼야 꽉꽉 차요. 이 유엔 요 시간에 맞추느라고. 외교관들이 어느 저 이상한 나라 외교관들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솔직히. 근데 인도에서 특히 그래 가지고 위원회가 6개가 있고 회의실이 다 분산이 돼 있으니까 아침에 사무실 잠깐 들려서 회의장 간다고 딱 하고서는 나가갖고 사라지는 애들이 무지하게 많대요. 그래서 인도 공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각 회의장마다 다니면서 출석 체크해요. 이 새끼 진짜 회의실에 있나 없나 그거 전부 이거 체크하고 다니고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시간이 이렇게 달라요. 3시에 시작하는데 자기네 나라 대통령이 발언 순서를 3시에 잡으면 걔 죽어요. 다 자고 안 오니까 사람들도 안 들어오고 탱탱 빈 데서 자기네라 국가원수가 연설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꽉 차 있어야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11시 15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15분 단위로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총회 시작하기 전에 그냥 사무처 직원도 불러갖고 밥 사주고 뭐 사주고 총회 의장실 애들 불러다가 같이 골프 쳐주고 막 이러면서 우리 발언 순서 여기다 좀 끼워달라고. 그래갖고 제일 좋은 시간은 이 시간이고 정 안 되면 뒤에서 하는데 유엔에서 그 뭐 아마 한 번씩 여기 올라갈 기회를 줘요. 저는 의장 안으로 여기 수태가 올라갔는데 처음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읽으니까 여러분들 그 저 연설문을 읽을 때 앉아서 읽는 것보다 서서 읽는 게 더 편해요. 이 발성기관이 이렇게 잘 나오는지 이렇게 서서 읽으면 앞에서 누가 졸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이거든요. 이거 하고 내려왔더니 거기서 뭐 하나 우리 뭐 스테이트먼트 하나 하고 내려왔더니 조금 있으니까 거기 사진사가 오더라고요. 뭐라고 이 사진이 있으니까 2층 메토실로 오래 가봤더니요.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이 끝에서 망원렌즈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 장에 17불씩 팔아요. 그래서 지금 제 사무실에 갖다 걸어놨는데 발언은 항상 브라질이 일본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물어봤더니 브라질이 원래 사무처를 유치하기로 했다가 경쟁에서 떨어지니까 그러면 매 총회마다 첫 번째 발언권을 준다고 양해가 돼 있대요. 그래서 브라질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국가원수들이 하는데 총회가 시작될 때면은 존경하는 미국 분들께서 경찰들이요. 또 제가 잘 아는 그림을 또 그려드릴게요. 유엔이 이렇게 있고 이게 퍼스트 헤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 대표부가 바로 여기 45번가에 있어요. 딱 있고 미국 대표부, 우간다 대표부 그리고 여기 다른 대표부도 여기 쫙 있는데 여기부터 막아버려요, 길을. 근데 그냥 막는 게 아니고 대강 막으면 차로 이렇게 싹 빠져나갈 텐데 트럭에다 모래를 가득 치든 트럭을 갖다가 여기다가 주차를 딱딱딱 해뒀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은 여기를 걸어가지를 못하게 해요. 제일 심할 때가 언제냐면 미국 대통령 연설하는 시간 걸어가지 못해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요 속에 가면은 사무처 있고 총회장 있는데 요리로 들어가는데 이 총회장 앞에다가 천막을 쳐요. 텐트를 쳐갖고 여기서 안 보이게. 그리고 이 건물 꼭대기마다 이 총 든 미국 아저씨들 하나씩 올라서 다 지키고 앉았고 총회 시작할 때쯤이면 우리도 차를 못 갖고 오고 여기서 버스로 실어날래요. 그리고 세컨 에브뉴부터 막아버리니까 길 되게 이렇게 그냥 막아놓고 사람 난리를 치는데 이건 시큐리티는 무지무지하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총회를 시작을 하면은 제일 저희들이 골 아픈 게 순서 잡아야죠. 발언 순서 잡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대표단이 대통령이면 한꺼번에 100여 명이 오잖아요. 기자단까지. 호텔이 작살이 나요, 여기. 그러니까 호텔은 미리 저희들이 잡는데 맨하탄 호텔 값이 여러분들 저 아시다시피 참 이 총회 기간 되면 무지무지하게 비싸요. 그래서 그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 같은 호텔은 스위트룸 하나 잡아놓으면 하루에 7,500불이에요. 근데 거기 총리가 그때 와서 주무신다고 잡았다가 신문에서 막 들이 까니까 거기서 못 자고 우리 유엔 대사관제에서 자는 바람에 그게 사무실로 한번 쓰였거든요. 7,500불짜리 사무실이요, 하룻밤에. 문제는 그 멋있는 방에 빈대가 많아요. 잠은 막 가렵다고 긁고 하는데 이 맨하탄에 쥐하고 빈대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하여간 유엔 대표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거 신경 써야죠. 뭐 이거 해야죠. 그 다음에 레솔루션 나오면 해야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쫓아오는 사람들 베이비시팅까지 하려면 정신이 없는데 하여간 1년에 9월 달에 총회에서 레솔루션 땅땅땅 통과시키는 게 유엔에서 가장 큰 거고요. 어떨 때는 우리랑 직접 관련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공해어족 보존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공해상에서 물고기를 보존하자. 너무 많이 잡지 말자. 이게 말은 그럴듯하게 협정을 뭐 이렇게 뭐 논의를 해서 레졸루션 통과시킨다는데 실질은 뭐냐면 우리나라 참치 못 잡게 하는 거예요. 특히 그때 앞장선 애들이 뉴질랜드, 호주 뭐 이런 서양 애들이요. 지들 참치 안 먹잖아요. 우리는 회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 공해어족 보존협정 같은 게 나오면은 레졸루션이 처음에 아젠다를 할 때 아젠다를 신청을 해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레솔루션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스폰서를 한다고요. 어느 나라에서 스폰서를 해갖고 드래프트를 만들어서 테이블 한다 그래요. 이거를 제출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1년 내내 이제 그 논의를 하다가 합의가 다 끝나면 레솔루션을 만들어요. 근데 공해어족 보존 협정 같은 거를 제가 이제 그 해양법 회의 그 분야에서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보면은 첫 해에 갔더니 뭐라고 했냐면 참치를 잡다가 바닷거 무기를 다 죽인대요. 그 실제로 죽기는 몇 마리 죽을 거예요. 근데 바닷거 무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참치 잡는 걸 규제를 해야 된다는 레솔루션을 딱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그거 1년을 싸웠어요. 근데 중국, 싱가포르, 한국 이 세 나라가 똘똘 뭉쳐 일본 네 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레솔루션을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위해서 FAO에다가 의뢰한다는 걸로 레솔루션을 바꿔서 그걸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FAO라는 건 일본 애들이 완전히 꽉 잡고 있어요. 거기만 갔다 오면 그 레솔루션은 박살이 나서 다 없어져 버려요. 두 번째는 호주 애들이 또 뭘 들고 나왔냐면요. 상어가 죽는데요. 참치 잡다 보면은. 그것도 참 말 같지 않은 소리인데. 그래서 제가
상어 고기는 우리도 잘 먹는데 상어가 얼마나 많은지 가서 한번 배 타고 나가보라고 그래서 쌈질을 하다가 그것도 했는데 레졸루션이 만약에 그런 레졸루션이 결의안이 통과가 돼버리면요 우리는 하는 새에 우리나라 참치잡이는 다 금지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레솔루션이 통과되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그런 당장 무슨 위해가 있다는 결의안이 나오면은 밴을 시켜요. 모라토리움을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면은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데 검토하기 전에 일단 금지시키고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 인간복제 회의할 때 난리를 쳤던 게 그때 코스타리카가 들고 나온 결의안이 뭐냐면 스폰서 국가를 무슨 한 80몇 개국을 받아갖고 왔는데 코스폰서를요. 인간복제가 위험하냐 아냐나를 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 모라토리움을 걸자. 그럼 거기에 관련된 연구는 전부 중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이 우리가 볼 때 아까 잘 굴러가고 있냐고 하는데요. 그거 굴러가는데 우리가 잘못 그거 했다가는 우리 국가 이익이 엄청나게 그 박살이 나요. 지금 사조, 동원, 인성 이런 데서 참치를 잡아오는데 만약에 그런 레솔루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요. 어느 날 갑자기 참치잡이가 금지가 돼버려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참치 잡으면 벌금 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런 레솔루션이 우리한테 굉장히 실생활에 중요한 게 많아요. 레솔루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하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할 때 그 상당히 우리한테 당장 오는 거를 여기서 다루는 것이 우리 생각보다 꽤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ICJ에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상설기관 중에 하나가 아까 총회, 위원회, 사무국 그리고 네 개 상설기관 중에 하나가 ICJ 재판소예요. 이 재판소가 헤이그에 갔다가 테이블 시팅을 해놨는데 유엔 상설기관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ICJ라는 게 평화공전에서 앉아갖고 하는데 민사소송만 해요. 민사소송. 우리가 독도 문제 갖고 막 날리실 때 왜 독도 문제가 문제냐면 이거는 ICJ 관할권이 있어요. 그러나 ICJ가 제대로 기능을 못 발휘하는 게 뭐냐면요. 이 ICJ 규약을 만들 때 워낙에 쌈질이 많이 일어나니까 컴프로마이즈 항상 이렇게 타협을 하는데 어떻게 타협을 했냐면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야 재판소에 온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 백날 떠들어봤자 우리 그 재판소에 갈 일 아니다고 자빠져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건 못 가요. 그래서 ICC를 만들 때는 우리가 강제 관할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나라가 동의를 하든 말든 무조건 재판소에서 관할한다고 한 건데 ICJ는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라고 15명의 재판관인데요. 임기가 여기도 9년이에요. 근데 이거 임기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그 하는데 중국 아저씨 하나가 97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는 게 늙어서 고령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왜 옛날에 신문에 한번 났잖아요. 제네바에 남자 간호원이 주사를 놔서 막 사람을 살해했을 때 살해당했어요. 가만히 뒀으면 한 105살까지 갔을 거예요. 이 사람 자리가 빠지지 않고선 우리가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일본에 오하다가 누구냐면 오하다 대사가 그러니까 일본 외교부 차관을 하다가 유엔 대사를 했는데 그 딸이 지금 무슨 그저 황실의 며느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세자의 장인. 그래서 그 아저씨는 평생 외교관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법률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인데 역시 일본, 한국, 중국은 선거에 강하거든요. 그래갖고 아주 압도적인 거로 돼갖고 지금 재판 소장을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ICJ에 갈 수가 없는 게 소장이고 뭐고 다 그쪽이에요. 우리 쪽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독도 문제는 우리는 ICJ에 가면 안 되고 안 가도 괜찮다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의를 하기 전엔 죽어도 안 가니까. 그래서 이제 한데 올해 9월 14일에 열리는 유엔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65차예요. 왜 그러냐면 1945년도 10월 24일 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45년도가 1차였고 올해가 65차 총회인데 이 올해도 한 130몇 개 아젠다가 올라오거든요. 그중에서 우리한테 아주 직접 한 게 그래도 한 대여섯 개는 넘어요. 보통은 뭐
골 때리는 거 많아요. 그러면은 레졸루션이 어떤 게 올라오냐면 아무도 반대 안 하는 거는 쉽게 통과되잖아요. 세계 물의 나라를 제정하자 뭐 이런 거요. 뭐 이런 거는 뭐 아젠다도 아닌데 그런 게 주로 많고 우리한테 직접 그 관계되는 거는 5개에서 10개 사이 많아요, 10개요. 근데 유엔에서는 분담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엔은 선거로 시작해서 선거로 끝난다고 하는데 선거가 무지하게 많아요. 우선 총회에서도 선거를 맨날 하거든요. 이 각 커미티에서 의장 선거 있죠. 부의장 선거 있고 라법대로도 선거로 뽑고 시큐리티 카운슬 그 안보리에서도 상임위 사국을 다 선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로 시작해서 선거로 끝나는데 유엔의 루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엔은 때로 놀아요.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치는 유일한 데가 유엔이에요. 미국이 안만 까불어 봤자 한 표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워낙 미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미국이 뭐 하면은 잘 서포트하는 나라가 없어요. 유엔은 192개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역그룹으로 나눠요. 유엔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Equitable Geographical Representation. 그러니까 공정한 지역 배분. 근데 지역 배분이 어떻게 되냐면 아프리카하고요. 5개의 지역구로 나누고요. 아시아, 동부요, 이스턴 유럽. 그 다음에 유엔에서 쓰는 그룰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룹 오브 라틴 아메리칸 앤 캐리비언이에요. 그러니까 중남미 카리브 국가의 지역그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재밌는 게 에옥이라는 게 있어요. 웨스턴 유럽, 서유럽, 과 아더 컨트리즈 다른 나라들. 이 아더 컨트리즈가 누구냐면요.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그게 여기 들어가서 걔들은 서구 그룹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랍 국가들이 아시아에 들어가거든요. 아프리카가 54개국인가 그렇고 아시아가 53개국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리를 그거 할 때 ICC에서도 재판관을 배분을 할 때 이옥이 몇 자리, 그룰락이 몇 자리, 이렇게 두 자리, 두 자리,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TO를 이렇게 잡아준다고요. 이거는 기본 5개 지역그룹이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요. 뭐, Land of Countries 해갖고, 뭐, Land of Countries. 그러니까, 바다가 없이 육지에 갇힌 나라 그룹. 이런 것도 있고, LDC Country, Least Developed Countries. 그러니까 최빈국들. 이거에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거든요. 왜냐하면 LDC 그룹에 한번 포함이 되면은 모든 국제회의에서 비행기표 나오고 돈 나오고 호텔비 나오고 이 거지국가예요. 거지국가. 여기를 졸업을 해버리면요. 그다음부터 지 돈 다 내야 되니까 서로 뺏어갖고 여기 졸업 안 하려고 난리도 아닌데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랍 그룹이 또 이것도 애들이 아주 이 심각한 그룹이 있어요. 저 회교도 드리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그룹이 칸츠라고 있어요. 칸츠. 이 유엔에만 있는 건데, 캐나다, 오스트리아, 앤 뉴질랜드예요. 이 세 나라가 국가 규모도 비슷하고, 노는 것도 비슷하고, 다 영어들 잘하고, 어디 가면 얘들은 같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셉션을 보통 하면은 우린 코리안 리셉션을 사람들 부르는데 얘들은 꼭 칸츠 리셉션이라고 그래갖고 가면 세 나라 대사 다 나와 있어요. 얘들은 항상 공동 보조로 똘똘 뭉쳐다니고 분담금이요. 우리나라는 몇 백만 불씩 내잖아요. 잘 내요 우리는 내라 그럴 때 뭐 말만 하면 주는데 못 사는 나라는요. 북한은 1년에 분담금이 500불이에요. 500불. 나우루 뭐 이런 조그만 나라들 LDC 컨트리들은요. 분담금이 900불, 400불, 200불인데 이거 안 내요, 얘들. 안 내고 배째라고 버티는데 이게 왜 안 내냐면은 중요한 선거 있잖아요. ICJ 재판관, 뭐 ICC 재판관 선거 있잖아요. 2년 동안 돈을 안 내면 투표권이 박탈이 돼요. 돈 낼 때까지. 너네는 그 표결 못 한다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선거가 있으면은 큰 나라에서 몰래 가서 돈을 내줘요. 그러니까 특히 일본이 그 짓 잘하는데
돈 내줄 때까지 기다리고선 이 LDC 컨테이너는 그냥 배째라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선거야 2년이나 1년에 매년 한 번씩 큰 선거가 있으니까 남이 돈 내줄 때까지 기다리는 이제 그지 국가들 있고 북한은 어떤지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리고 G77 있죠. 77그룹. 근데 UN에서는 77그룹 and China예요. 항상. 중국은 77그룹하고 같아요. 77 and China예요. 그러니까 무슨 레졸루션 낼 때 보면은 스폰서가 나오는데 여기는 스폰서가 코스폰서가 필요 없는 게 자기네 나라만 해도 벌써 78개국이 되니까 77 and China라고 해서 얘들은 항상 올라오는데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있으면요. 이 아까 이 그 지도 어릴 때 빠졌는데 유엔에 라운지가 두 개가 있고 카페가 하나 있어요. 인도네시아 라운지라고 있어. 그게 왜 인도네시아 라운지가 뭐 됐는지 몰라요. 거기 뭐 인도네시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름이 인도네시아 라운지고 저쪽 이측 끝에 가면은 델리게이트 라운지가 있어요. 그 두 개가 큰 라운지라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냥 못 들어요. 가면 뭐 잠깐 얘기 좀 해서 불려가면은 뭐 이거 찍어달라 뭐 해달라 맨날 그러는데 그리고 비엔나 카페가 지하에 있어요. 우리는 비엔나 카페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선거 있을 때마다 가서 커피 한잔 얻어먹고 가서 놀고 거의 담배를 필 수 있는 데가 비엔나 카페밖에 없어요. 딴 데는 금연이거든요 전부. 근데 한 번은 비엔나 카페를 금연으로 하자는 결의안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전 이 회원국 중에서 이 흡연하는 대표들이 있는 데서 발끈 들어 일어나갖고 그걸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그 테이블, 그 저 레솔루션을. 유엔이라는 게 제가 거기 있으면서 맨날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게 뭐냐면요. 이게 캐나다에서 그러잖아요. 캐나다에서 가장 대우받는 게 강아지예요. 두 번째 대우받는 게 여자. 세 번째가 노인. 네 번째가 장애인. 다섯 번째가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제일 대우를 엉망으로 받는데 유엔이 똑같아요. 유엔도 Equitable Geographical Representation 외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젠더 이퀄리티예요. 성, 남녀 성 비율이 같아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송상현 교수가 처음에 1위로 당선을 했는데 이때 여자들은 3명이나 됐어요. 여자는 간판 말고도 되는데 사실 그래가지고 UN에서는 우리도 웬만하면 여성 그거를 내자고 맨날 하는 게 여자들이 모든 선거에 다 유리하게끔 돼 있어요. 규정이. 물론 선거를 할 때 선거 절차하고 선거 규정을 만드는 것도 레솔루션이에요. 결의안으로 만드는데 그때 뭐 젠더 이퀄리티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ICC가 됐는데 지금 한 잠깐만 ICC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ICC는 솔직히 NGO들이 난리를 쳐서 만든 회의나 다름없거든요. ICJ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민사소송만 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무지하게 죽어나갔어요. 죽어도 막 30만 명씩 학살당하고 5만 명, 만 단위로 죽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걸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대량 학살을 막자 그래갖고 NGO들이 뭉쳤어요. 뭉친 게 CICC예요. Coali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그래갖고 이 Coalition이에요. Coalition. 이 사람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롬에서 결국 전 세계의 국가들이 모여서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들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만들어낸 게 롬 규약이에요. 우리는 롬 스태튜트라고 그러는데 이걸 만들어서 ICC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근데 롬 규약을 만들 때 지금 그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우리 신각수 차관이 이 신솔루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한때 완전히 꽉 뭉쳐버렸어요. 더 이상 브렉스루가 없어가지고 이 제일 중요한 문안을 만드는데 각 나라가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 왜 대립을 했냐면 강대국이 참여하기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침해. 중국은 뭐가 있어요? 티벳 문제가 있잖아요. 일본은 2차 대전 때 난리친 게 있잖아요. 자기들 위안부 문제도 있고. 미국은 전 세계 군대가 다 나가 있어요. 지금. ICC 협정이 옛날에 그것대로 됐다면 잘못하면 미국 대통령이 재판소에 끌려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죽자고 반대를 한걸 지금 신각수 차관이
신레솔루션을 다시 내가지고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ICC가 결국 만들겠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당히 이 디프리 인볼브드가 된 거예요. ICC를 만드는데 처음에 2002년도에 그 재판관 선거를 할 때 CICC가 NGO잖아요. 이 NGO가 얼마나 그 개입이 심하게 됐냐면은 재판관 후보들을 다 CICC 사무실을 불러가갖고 지금 말하면 청문회처럼 이렇게 문답 세션을 가졌어요. 계속. 그리고 자기들이 어느 후보는 반대한다. 다 떨어졌어요. 뭐냐면 거기서 대부분 나온 게 자기네 나라의 그 재판관들이나 그러니까 이 IC 재판관이 되는 요건이 외교관 또는 이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재판관들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외교관 출신들은 여기서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CICC에서 불러다가 청문회 같은 거로 질문을 계속하고 했더니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뭐 형사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형사 법전 이런 걸 모르니까. 근데 우리 송성현 재판관은 거기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통과를 하셔가지고 CICC에서 지지하는 후보로 돼갖고 당선이 되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여론이 아까 국제기구 만들 때 여론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많이 죽어가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국제 형사재판소가 있어서 즉시 재판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해서 로움 스태튜를 만들어 놓고 ICC를 102개국이 가입을 해갖고 60개국이 그 반, 51개국인가가 레티피케이션이 됐을 때 이게 ICC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국제기구잖아요. 이것도 국제재판소니까. 당연히 총회가 있겠죠. ASP라고 해요. Assembly of State Parties. 그러니까 당사국 총회가 여기에 제일 중심되는 기관이에요. 여기서 만들어낸 게 체인버가 재판소예요. 그러니까 판사들 모인 걸 체인버라고 그러고 OTP, Office of the Prosecutor. 이게 검찰이에요. 그리고 레지스트리. 이 사무국. 레지스트리. 체인버에서 18명의 판사를 ICJ가 죽어야만 자리가 비니까 우리는 9년 하면 연임을 못하게 버렸어요. 임기는 9년인데 9년만 하면 나오게. 그렇게 해서 챔버를 구성했고 이 검찰부, 우리는 소추부라고 번역을 했는데 소추관을 뽑기 위해서 선거를 했는데 결국 아르헨티나의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라고 아르헨티나 옛날 군부 정권을 갖다가 그냥 싹쓸이를 한 그 유명한 검찰총장이 있었는데 그 양반을 선거로 해서 뽑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레지스트리는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 해갖고 처음에 또 제가 가서 그랬거든요. 서울 가자. 살기 좋다 진짜. 막 이랬는데 결국 화란해서 네덜란드가 사무국 지일 동안에 임시 사무실을 자기들이 공짜로 준다. 그리고 사무실 재판소 짓는 것도 자기들이 얼마 이상 되겠다는 그 사탕 발림에 또 속아가지고 화란으로 갔어요. 헤이그로 가버렸는데 사실은 헤이그가 ICJ도 있겠어서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은 했지만 일단 가기로 한 다음에 화란 애들이 또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공짜로 지분 줄 텐데 렌트비는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를 분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돈을 지금 많이 내고 왔는데 여기에 ICC의 문제는 뭐냐면요. 현재 스코어 중국이 못 들어왔죠. 미국이 못 들어왔어요. 일본은 들어와서 지금 20%씩 내고 앉았는데 결국 유럽 국가들만 지금 여기서 아주 활동을 심각하게 잘하고 왔는데 해픈투비 하다 보니까 지금 4개 사건이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잘 지금 한국에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데 DRC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한테 알려져 있기는 콩고라는 나라예요. 콩고. 이 콩고에서 까땅까라는 루방가, 까땅까, 추이 이런 네 명이 한 30만 명 죽였어요. 근데 지금 잡아왔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현재 DRC 정부가 이 반군들 손에서 이제 다시 정권을 획득을 해갖고 이놈들을 잡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가서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지금 그 화란 교도소에다 갖다 집어넣는데 제가 운영위원을 6년을 하는 동안에 가서 운영위원 하는 게 가서 예산하고 인사 심의하는 건데 기가 차더라고요. 화랑 감방은 우리나라 3스타 호텔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하루 그 깜빵 비용이 하루에 286유로예요. 그러니까 한 350불이 넘어요. 근데 갔더니 까땅까란 놈이 뭐라 그러냐면 음식이 안 맞는데요. 아프리카 음식 달라는 거예요. 아, 내 쥐어 받고 싶은데 나이는 35밖에 안 된 놈이 사람을 한 30만 명 죽인 눈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유럽에서 이 주창을 해서 만든 코트다 보니까 스탠다드가 표준이 유러피언 스탠다드예요. 너무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갖고 깜빵 죄수들한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우리한테 예산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전범들, 이 범인들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면회를 안 하는 비행기 표값, 호텔비, 음식비를 다 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겠다고. 그래서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 그 돈은 우리가 안 주는 거로 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얘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건 증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증거를 잡으려면 그 증인들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화랑까지.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고 이 사람들이 증언을 한다면은 그 나라에 다시 못 가요. 그 나라 가면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정착 비용을 대갖고 유럽이나 어디로 모르는 나라로 제 3국을 또 보내주는 비용까지 우리가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ICC가 돈을 엄청 내게 되는데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적이냐 하다가 중앙아프리카에서 센트럴 아프리카에서요 전직 대통령 놈이 가다가 벨줌에서 잡혔어요. 그래갖고 대통령을 잡아왔어요. 지금 깜빵에다 집어넣고 하는데 물론 전직이에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수배령을 내렸는데 여기하고 지금 우간다 케이스가 있어요. 우간다에 네 놈이 또 이것도 사람 무지하게 죽였대요. 이거하고 다푸르 케이스 지금 뭐 유엔 사무총장이 여기 가서 말씀 잘못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Permanent peace without justice예요. 그러니까 there's no peace예요. Justice, 정의가 없고선 평화가 없다는 게 우리의 기본 모토인데 ICC에. 그거를 가서 잘 이렇게 해결을 외교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 국제 UN에서 있어가지고 한번 반 총장이 한번 좀 그 곤란한 지경에 빠진 이게 다푸르가 수단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수단은 전범이라는 친구가 외무장관이에요. 전직. 현직도 무슨 중요한 포스트에 아직도 있고 대통령의 신복이에요. 현직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저거는 수단 대통령을 갖다가 체포영장 발부해서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게 이게 처음이에요. 지금 ICC가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CICC의 그 윌리엄 페이스라고 빌 페이스라는 친구가 이 CICC의 그 이 프레지던트인데 우리가 의논을 많이 했어요. 잡아와도 문제가 뭐냐면 얘들이 ICC에서 다루는 범죄가 네 가지예요. 대량 학살죄, 제노사이드. 또 하나가 against crime against humanity요. 인륜에 반한 죄. 그다음이 전쟁 범죄, 침략 범죄. 이 네 가지를 다루는데 대부분 얘들이 걸린 죄목이 뭐냐면 소년병이에요. 소년병. 어린애들을 총 들고 가서 자기 가족 쏴 죽이게 하고 막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들이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참 슬픈 얘긴데 아프리카 사람들 여권 보면요. 대부분 생일이 1월 1일이에요. 뭐냐면 너 생일 언제냐 그러면 비 많이 온 다음 날. 그다음에 천둥 무지하게 친 날. 그러니까 자기 생일이 몇 월 며칠인지 모르니까 여권 만들 때 다 1월 1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1월 1일 생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것만 해도 좋은데 소년병들을 잡아와갖고 보니까 이 증인들이 자기 나이를 몰라요. 너 언제 태어났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한 12살 정도 된 것 같다 그러고 그러니까 소년병의 정의를 내려갖고 몇 살 이하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ICC가 결국 하다 보니까 전부 아프리카 애들이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애들 잡아서 이 단죄하는 기관으로 변했다 그러는데 다행히 일본하고 한국이 들어가갖고 아시아가 참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 미국만 들어오면 돼요. 근데 이게 롬 규약이라는 게 전에 일어났던 일은 우리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왜요? 전에 있던 일은 절대로 여기 기소 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한 건 우리가 관할권이 없다 그래서 했는데도 미국이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ICC 롬 규약이라는 게 형사재판소는 사람 죽인 각자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규율하는 대상이 이 네 가지 아까 범죄 있었잖아요. 그 범죄를 일으킨 나라의 수괴예요. 수괴. 대통령이나 사령관이나 이런 우두머리를 처벌하는 데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그 병사들이 가서 이라크에서 뭐 어떻게 하고 그 파병 많이 나가 있는데 거기서 이것들이 여러 명 죽어서 무슨 집단 학살자를 했을 때 롬 규약대로 하면은 명령 내린 대통령이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 들어오는데 사실은 미국이 들어와도 미국 대통령은 여기 처벌을 안 받게 규정이 되는데 지금 아직은 겁이 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미국, 중국, 러시아까지 들어오면 이게 상설재판소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상설재판소는 딱 두 개예요. 아, 해양법재판소가 세 개인데 ICJ가 있었죠. 민사재판을 관할하는 형사재판을 하는 ICC가 있고요. 이틀로스라는 게 있어요. International Tribunal of Law of the Sea, 해양법재판소인데 이거 만들어서 함부르크에 갖다 놨거든요. 이것도 뭐 해양법 회의하고 난리 죽여갖고 하여간 함부르크로 갔는데 여태껏 재판을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 규정이 이상해가지고 이 규정 만들 때 역시 타협의 산물로 잘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권 행사가 좀 이상하게 돼 있어갖고 지금 레퍼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 잡아주시오, 재판해주시오 하는 거는 이렇게 쌓였는데 실질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진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ICC도 처음에 그렇게 될 뻔했는데 열심히 와가지고 지금 네 건, 네 나라 사건이 지금 돼 있고 중남미 건도 몇 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 가면은 제가 ICC를 많이 하니까 맨날 물어보는 게 김정일이를 잡아놓을 수 있느냐 하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어려워요. 왜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네 가지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데 그리고 현재 당사국이래야 돼요. 북한은 당사국도 아니거니와 만약에 당사국이 된다. 근데 당사국이 아니라도 OTP에서 소추관이 검찰총장이 강제 관할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길 땐 강제 관할권이 생기는데 안보리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여기로 우리한테 이거를 넘겨줘야 돼요. 레퍼럴을 넘겨줘서 안보리에서 ICC에서 이걸 다루어 달라고 부탁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네 가지 범죄 중에 김정일이가 어떤 게 지금 걸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을 해야 돼요. 근데 집단 학살 같은 건 뭐 자기가 했다고는 안 할 테니까 그것도 그렇고 하나가 딱 그 가망성 있는 게 crime against humanity예요. 인륜의 반한죄. 그 지금 요독 이야기 뭐 그런 데 나오는 저 정치범 수용소가 잘하면 거기에 걸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되면은 안보리에서 강제 관할권을 행사를 해서 우리한테 레퍼럴로 부탁을 할 때 ICC가 관할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는 지금 되지를 않고 있는데 이거 말고 지금 국제재판소가 몇 개 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ICTY. International Court of Tribunal of Yugoslavia. 유고 전범재판소가 있는데 여기는 권오건 재판관이라고 이 한국 판사가 지금 가서 부소장을 하고 앉았어요. 근데 여기도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밀로세비치를 여기서 다뤘고 권오건 재판은 거기 부심재판관을 맡았는데 밀로세비치 아저씨는 스스로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 안 달고 지가 변호를 한 데다가 갔어요. 사망을 해버려가지고 그 사건이 좀 흐지부지 되어버렸고 ICTR이라고 있어요. 이건 루안다예요. 루안다 학살을 위한 특별재판. 이건 전부 특별재판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애들이 돈 내서 만든 이 캄보디아 재판정이 있어요. 캄보디아에 왜 그 저 크메르 루즈가 막 뒤집어 쓰여서 죽인 거. 그거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들어가기엔 조금 지역재판이라서 우리는 들어가진 않았는데 ICTR에도 우리가 재판관이 하나 있고 ICTY도 부소장이 있고 ICC에는 송사연 재판소장이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이런 사법 거기에서는 이 잘 안 알려져있지 굉장히 우리가 아주 액티브리 인볼브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종합을 하다 보면은 UN은 평화를 위한 열망에서 했는데 자체 내 한계를 갖고 있었다. 안보리의 비토권 때문에 그렇고 유엔의 구조는 설명드린 대로
총회가 주인이고 총회의 결의안이 나와야 되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새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결의안들이 많다는 거고요. UNDP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고 하면 되고 ICC는 우리가 굉장히 아주 직간접적으로 많이 인볼브가 돼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재판관의 봉급은 1년에 12,000불 정도예요. 아, 한 달에. 근데 그 재판관 봉급을 결정하는 것도 우리 저 운영위원회에서 하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ICJ 판사하고 다른 데하고 격을 좀 맞춰서 그렇게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